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1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있는 리튬 전지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 6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는데 문제는 21명 정도가 연락 두절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리튬 전지 화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불을 끄기가 어려워 현재 불은 계속되고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종 화재 사건이 생긴 겁니다. 소방당국이 현장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번 화재는 공장 제3동 2층에서 리튬 배터리 가운데 한 개가 폭발하면서 연쇄적으로 연소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동 2층에만 리튬 배터리 3만 2천 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 1시쯤 현장 브리핑을 진행한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가 도착했을 때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여 급격히 불이 번져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구조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불을 끄기가 어려워 소방당국은 마른 모래를 뿌리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리막이 손상되면은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서 과열되면서 불이 나는데 불이 나면은 불산가스를 발생시켜서 소방대원들의 건물 내부 진입이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오늘 근무자는 66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규직과 일용 근로자가 섞여 있어서 정확한 작업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 직원은 확인이 되는데 일용직은 지금 생사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공장 안에 고립되어 있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공장은 2018년에 준공됐는데 건물이 11개동이 들어서 있는 공장입니다.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스마트 그리드용, 그러니까 지능형 전선망이군요. 지능형 전선망용 리튬 1차 전지를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아리셀은 리튬 1차 전지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리튬 배터리는 전자기기와 전기 설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전기차는 물론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차 한 대에서 난 불도 3시간 동안 물을 부어야 꺼지는데 공장에 얼마만큼의 리튬 전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진화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화재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발생하는 불도 아주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소방당국이 거기에
적응해서 또 새로운 진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가끔씩 들려오는 소방대원들의 사망 기사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이 새로운 형태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되 우선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